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 4명이 모두 검거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피의자 중 한 명의 SNS에 나도 고소한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파문을 빚기도 했습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길 가던 커플이 이유 없이 마구 맞아 중상을 입은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 사건 직후 달아났던 22살 홍모 씨가 어젯밤 9시 반쯤 집 인근에서 검거되면서 피의자 4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붙잡힌 일당 가운데 여고생 A양 등 2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다른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아닌지는 모르죠.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여고생 A양의 SNS에는 나도 진단서 뽑는다, 고소를 준비 중이다라는 글이 올라와 한때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는 한 누리꾼이 A양의 이름을 도용해 가짜 SNS 계정에 허위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소장 제출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지침지가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삭제만 되면 되지 그러다 올린 사람들 처벌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피의자 4명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A양의 SNS 계정이 도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글을 작성한 누리꾼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